20년차 영화감독이자 10년째 예능 유망주인 무비테이너 장항준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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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비테이너라는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이제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죠. 네네. 무비테이너. 아, 그리고 약간 뭐 감량하셨어요. 이렇게 얼굴도 좀 약간 예전보다 더 좀 작아지신 것 같고 좀 그러네요.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옷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신사. 아, 네, 네, 네. 아, 트렌드에 맞게. 아, 아,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뭔가 스타일이 약간 그죠, 스타일이 그죠. 업되신 느낌. 아, 약간 그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네. 아니 이게 그 전반적으로 좀 그 몇 년 전과는 삶이 많이 달라진 것들이 이런 패션도 그렇지만. 네. 와인. 네? 아, 그렇죠. 와인. 주종이죠. 와인. 와인. 네, 네. 그리고 전에는 밀크 커피만 먹었어요. 밀크 커피만. 네네. 근데요. 그런데 이제 아메리카노. 그리고 또 평냉. 어, 평양냉. 아,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지식인 느낌의 어떤 아, 약간 네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죠. 아, 근데 진짜 세련되셨다. 아, 네네. 아니 저기 김은희 작가님 나오신 편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아, 좀 어떠셨는지. 뭐 저는 그렇게 방송을 잘할지 몰랐어요. 나와서 또 얘기 잘하셨거든요. 아, 또 이 카드 얘기를 할지 몰랐고. 거기서 카드 얘기하죠. 카드가 화제가 됐죠. 그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장항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장항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아니, 저희 남편이. 와, 나는 제 3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분이 쓰시는 카드가 약간 가격대가 네.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소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자꾸 와인바 가지?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제가 이렇게 좀 그 뭐 인생을 장항준처럼 뭐 그렇게 맞아. 그 이후로 그런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죠. 네. 아, 그 이후로 얘기가 네.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뭐 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사실 또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도 저하고 이제 통화를 가끔 하지만 감독님이 야 사람들이 나 노는 줄 알았는데 나 되게 바빠. 제가 그 얘기했죠. 왜냐면 네. 사실은 그때 카드도 제 거와 김은식 걸 같이 써요. 네. 왜냐면 이게 너무 한쪽만 쓱 쓰면 자기도 사람인데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쓱 조절을 해야 돼요.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돼요. 조절을 해야 돼. 아니 근데 나는 저 감독님이 혼자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도 김은희 작가님 걸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글쎄 그게 나도 사람인지라 글쎄 그 아니 가족이지만 내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아깝나다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니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랑 선물 받고 싶은 거는 좀 다르죠. 그렇지. 그게 다르죠. 그거 다르고 그리고 제가 또 김은식 카드를 썼지만 또 제 카드를 우리 장모님께 드리고 저희 부모님께 드리고. 야, 또 이야기는 몰랐네요. 아,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맞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니까 이게 조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얻은 별명이 이제 뭐 신이 내린 꿀팔자.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네. 예. 와, 근데 순간 신이 내린 꿀팔자.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네요. 그것의 이제 원류를 따지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저를 좀 늦게 낳으셨어요. 위에 이제 형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귀여워. 응? 얼마나 귀여워. 근데 약간 좀 장항준 감독님 좀 귀여움이 있어요. 귀염상이야, 귀염상. 어렸을 때 대단했죠. 근데 이 귀여운 애를 봤는데 얘가 너무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름을 못 쓰고 들어갔어요. 진짜요? 이름을 못 써. 숫자만 썼어. 아버지가 네. 숫자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날 밤에 1, 2, 3, 4, 5, 6, 7, 8, 90을 배웠어요. 제가 이 저랑 나이가 같은 사촌이 4명이에요. 4명. 근데 이제 다들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나만 너무 공부도 못하고 평반원이야. 근데 이렇게 제사 때나 그 명절 때 다 모여가지고 시험은 잘 봤어. 너 몇 등 했어? 이런 얘기들을 막 물어보시는데 그래 사실 공부 못할 때 제일 속상한 건 본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제일 속상하거든요.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최악의 어린이? 못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나는 왜 걔네들 반도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막 울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어깨를 툭툭툭 두드려 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도 공부 못했어.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그래도 아빠 사장 됐잖아.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위로인 거예요. 그렇게 좀 저기한 좀 모자란 애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좀 약간 그 대구에 있는 점집을 다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 얘를 왜 걱정하냐? 얘는 인생의 고통이 없고 행복만이 가득해. 평생 사람들이 버는 돈 생각도 못한 돈을 벌 애다. 우리 엄마가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미친 아이가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남의 얘기라고 막 한다. 그랬는데 용하다는 점집에 가는 데마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 역시 이런 미신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제가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네. 오, 드디어 시작됐나? 그녀들의 어떤 그 예언이? 예언이? 응. 근데 아니야! 감독이라는 게 매년 영화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다, 또 안 되다, 가다, 안 되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준아, 맞았다. 왜요? 김훈이의 이제 그... 김훈이의 성공과 더불어서 아, 그녀들의 예언이 맞았다. 아. 네, 그렇게 시작된 거죠. 감독님이 좀 방송에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을 제가 그 원래 영화 연출부를 하다가 영화가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영화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SBS 개국 즈음에 예능국 FD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다 이제 거기서 작가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능을 많이 봤고 제가 막 며칠 동안 자활조사하고 일주일 내내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게스트로 오신 분이 아 이건 싫고 이건 안 하고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면 이제 들은 내 한 달치 월급을 한 시간에 받아가면서 이렇게들이 아니 그 사람이니까 맞아 사람이니까 들잖아 맞아 들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방송국에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은 다 그냥 제 후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 막둥이 후배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뭘 물어봤죠? 저도 지금 그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모되는 걸 느껴요. 아, 뭔지 알겠어요. 소모되고 이 대중들의 피로감을 내가 느껴요. 여기서 김훈이 얘기했다가 여기서 카드 얘기하고 여기서 김훈이 얘기하고 카드 얘기하고 자기 작은 뭐 이런 일 계속하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저기 알쓸 범죄 같이 했던 이기현 PD라고 있어요. 이기현 PD. 그렇죠. 기현이. 이기현, 기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아, 기현이. 기현이. 기현이 또 일로 왔더라고. 네. 기현이 뭐 저기 한 2년 됐나요? 떠난 지가. 예. 기현이 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또 명문대 굉장히 좋아해요. 명문대. 예.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들? 예. 우리가 갖지 저 잘 때, 유재석 씨 잘 때, 조세호 씨 잘 때 저분들은 코피 쏟으면서 공부했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러고 잘 때. 사실 맞죠. 네, 그럼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못 들어가지. 당연하죠. 세상이 좋아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 거. 맞아. 아, 그럼요. 옛날 유재석 씨도 지금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이리 옛날에는 남사당패야 그냥. 남사당패요. 남사당패. 그렇죠. 양치질만 하고는 돈을 줘. 나 남사당파인데 형이 내 어깨 올라가 있었을 거야. 세호 앞에서 속옷이고. 저 선수. 그래서 이기현 PD가 일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아 그러면 기현아. 그래도 너한테 내가 이거 헤어지는 마당에 선물을 또 어떤 뭐 지식인들은 또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럼 서울대학교 입학 축하 여기 또 한준이 형 나온 데는 또 기현이가 꽂았구나 또 기현이가 한몫을 기현이가 꽂았어 또 그렇죠. 그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인생은 장항준처럼 인생을 장항준처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으신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아우 썸방했다. 고등학교 갈 때도 아우 썸방 고등학교 올랐어? 너무 시절이 좋아서 뺑뺑이 하는 시절 온 거야. 대학도 어떻게 붙었어? 와 너무 선방했어. 졸업도 무사했어. 선방했어. 아버지 막 이게 너무 이렇게 위를 보지 않고 그냥 나를 생각하는 나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1, 2, 3, 4, 5, 6, 7, 8, 90 겨우 쓰는 그 애를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선방한 거죠. 야, 근데 이게 장한준 감독님이 지금 시대에 좀 맞는 어떤 그런 말이고 생각인 것 같아. 네. 선방했어. 내 스스로 조금 약간 이게 다독이면서. 네. 오, 야, 이 정도면. 네. 아, 솔직히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무의도 시간이? 아, 솔직히. 야, 근데 입 밖으로 차마 꺼내기 힘든 얘긴데. 지금 와서. 무의도식 안빈 낙도의 삶. 어? 그 티나무 그늘에서 배 까고 평상에 누워가지고 수박 먹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도 하나 있으면 아주 감상품이지. 다시 보고. 사실 누구나 그런 삶을 한 번쯤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분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없어요. 주변에. 그렇죠, 그렇죠.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사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마치 감독님이 우리 장준 감독님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죠. 모든 분들이 제가 그냥 매일 누워있는 줄만 알아요. 뭐 누가 입에 뭐 떠먹이 주는 줄 알아.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있잖아. 아, 우리 뭐 또 거장 장항준 네. 감독님하고 제가 또 작품을 해본 입장에서 예, 뭐 우리 제 한 작품 했죠. 예, 한 작품을 했기 예. 때문에 오케이. 자, 자 유부장 가자. 자, 자 슛! 갈게요! 컵! 예, 네, 좋아요. 저하고 호흡이 잘 맞습니다. 네. 장항준 감독님하고 나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감독님으로서 바라본 유재석이라고 하는 배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유재석 씨가 이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세계관과 사회를 바라본 시각,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대본에 대한 독해력이 뛰어나요. 아... 이 인물의 목표, 대목표와 소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씬의 목표. 이 씬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갑자기 공부해서 알 수 없어요. 아... 그 기본적으로 쌓아져 있어야 아, 되거든요. 유재석 씨는 그걸 좀 타고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도 같이 이렇게 좀 한 2주 정도 해보니까 유재석 씨는 그때 그렇게 잠을 못 잤잖아요. 많이 못 잤죠, 그때. 잠을 못 잤는데도 운동을 가서 막 2시간, 야, 3시간 그러니까. 하고, 맞아요, 맞아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유퀴즈 해가지고 또 유퀴즈 잘 되고 그렇죠. 유재석 씨 같이 잘 되고 그리고 여기 분들 다 유재석 씨가 뭐 매개 살리는 거 아니지만 아니지만이에요. 어, 아니지만 다들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제일 편한 건 사실은 집에서 누워서 유퀴즈를 보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 우리 사회에 아.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예. 유재석! 네, 제가 박수를 유재석! 아, 고맙습니다. 유재석. 아, 이렇게 또 박수를 받으니까 네. 아, 좋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아니,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경제를 돌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 기부 많이 한다고. 기부를 유재석! 아니, 근데, 사람들은 아니, 근데 감독님 굉장히 저는 또 유재석 씨의 옆에 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촬영 현장에 가면 광고를 한번 찍으러 갔는데 어떤 감독님이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아, 자기가 유재석 씨를 봤는데 뭐 땀을 흘려야 돼서 무릎 뿌릴 거 같아.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뛴다고 해서 땀을 막 거기서 야, 진짜? 보통은 이제 땀을 흘리기 위해서 이제 뿌릴 수도 있는데 아, 잠시만요.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이런 거를 딱 들어올 때도 스태프분들한테 거의 뭐 선거를 3일 앞둔 사람처럼 맞아. 아, 근데 맞아. 그 보조 출연자들 같이 나온 분들 있잖아요. 진짜. 끝나면 아, 네, 그건... 남순 너 대통령 순방 간 줄 알았는데.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감독님이 자기의 또 끝판왕이라고 본인 이름 검색을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그렇죠. 일단 네이버. 그리고 이제 네. 인스타에 장항준을 검색을 하면서 이걸 시작합니다. 그걸 검색하는데 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야, 장항준으로 아, 하루를 여는 거네요. 장항준이, 아침은 장항준이 열어줘. 아, 네. 아침 자체를 창문을 장항준 하면서 열고 장항준 하면서 닫는. 그렇죠. 장항준 열면 또 그 새들도 항준. 장항준이 끝나면 이제 김은희 작가로 검색을 아~ 이제 잘 지내고 계시죠? 어, 그럼요.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고 뭐 여전히 뭐 이렇게 이거 이 아, 나는 진짜 솔직히 살면서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크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 진짜 깨자마자 탁 앉아가지고 막. 진짜요? 어. 그리고 딱 해서 밥 먹을 때 TV 잠깐 틀고 밥 먹고 바로 하고. 오, 아...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으로 한 17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요. 일을. 아유. 돈을 쓸 시간도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 누군가 써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감독님이니까 손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아니 우리 그 장항준 감독님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의 인생을 좀 만족하는 편인지.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만족하죠. 아 그래요? 그 저는 어? 와 이게 너무 과한데? 과한데?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저희 딸 알렘이랑 그 특별히 일이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매일 밤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산책을 나가지고 이제 광화문 사니까 막 경복궁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이렇게 꽤 많이 돌아요. 꽤 많이 돌면서 윤서야 지금 너무 좋지? 아빠랑 엄마랑 건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 건강하고 그렇지. 다 너무 좋지? 그거 아빠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엄마도 잘 되고 너무 좋지? 너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너도 원하는 걸 다 이루잖아. 근데 윤서야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래.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 맞아. 근데 아빠는 그게 언제 올까 좀 두려워. 그러니까 너도 이것들을 지금 즐기되 나눠야 이것이 돼요.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어. 반드시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너무 잘 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한 번은 삐끗한다이. 아니 아주 그런 아니야. 얘기를 하지 마. 아니 아니야.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얄매 삐끗한다이 이 뭐예요 이게. 김은희 작가님이 들으면 아 아니, 이게 참... 김은희 작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은희야 오빠 술 먹대. 오빠 좀 두렵다. 왜? 아무리 천재 작가고 아무리 시대를 풍미한 작가도 언젠간 저물 때가 있고 잠깐 삐끗할 있지,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으로서는 아 뭔지 알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늘상 그래요. 그러니까 늘상 김은희 작가님도 그때 나오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죠. 예. 조금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불행이 되는 게 예측할 때는 오지 않아요. 아 절대 안 오. 걱정했던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 그 불행은 인파 속에서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떠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우리 등 뒤로 다가와서 등에 아, 무서워. 그러니까 불행은 전혀 예측할 수가 아, 없어요. 아 무서웠어 지금. 네. 아 표현이 너무 무섭다. 아 그랬어요? 예. 네. 아, 김은희 씨 남편이라고. 아 여기 스토리텔링이 아 이거 멋있다.